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지금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지금도 역시 행음이나 상음이나 수음이나 체금처럼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또는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허망하지요. 본래가 열애장 요진여성이다. 일반적으로 체금에 대해서는 지대, 아까는 여러 가지로 말을 했는데 지대 또 수호만 영납 상암은 취상
세금이라는 세의 정의를 보통은 지대라고 보지요. 색이란 말은 물질 아니요? 물질을 다 색이라고 하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전부 다 물질이죠. 땅덩어리도 세금이고 육체도 세금이고 산이나 돌이나 수와 금목토가 다 세금이요. 지수화풍 4대가 다 세금이라고 하죠. 바람도 다 세금이라고 그래요. 바람까지도. 그러나 그거 지대가 있어요. 지대라는 것은 자기 자체의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죠. 나무는 나무라는 형질이 있고 이것도 지대가 있죠. 백목이라는 이 자체하고 요 지우개 이 자체하고는 서로가 이 형질이 따로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다 대면은 서로가 걸리죠.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죠. 이것도 하나의 형질을 구성해 있고 이것도 형질을 구성해 있으니까 허공같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질과 파괴의 그, 지대란 말은 형질, 생멸이 있는 거죠. 애란 말은 장애죠. 그래서 하나의 파괴의 성질도 있고 파괴 또는 건설도 건립도 되어 있고 이 건립과 파괴가 다 이 세금 지대요. 세금은 지대. 어떤 물체고 다 만들어질 때는 건립이고 만들어져가지고는 또 파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인력, 탄력이 다 공존에 있지 않아요? 그게 지대입니다. 어떤 물체가 자기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자기 형질 때문에 걸려서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통하지를 못해요. 물과 불이 상극인 것처럼 돌하고 나무하고 서로 걸리고 걸리죠. 그런 성질이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다 세금이고 육체도 세금이고 살과 뼈와 또는 것이 저 뭐예요? 피부 같은 거 피 같은 것도 다 세금에 속해요. 물질계는 전부 다 세금이라요. 그리고 이제 수상행식은 정신계죠. 수상행식은 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영숙하는 것, 감수작용. 외부의 어떤 쾌감이나 불쾌감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영납이고 상음이라고 하는 것은 취상이요. 상음은 사람이 마음적으로 공상을 하든지 회상을 하든지 연상을 가든지 상상을 가든지 해서 어떤 상을 취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배우자 어떤 사람을 나는 배우자로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취상이죠. 여인상이나 남인상이나 그런 걸 취해요. 생각으로. 말장성 쌓기 전에 말장성을 어떤 형으로 쌓아야 되겠다고 벌써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생각이 발동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취상입니다. 연상을 하든지 상상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요. 생각으로. 그것이 취상입니다. 취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상음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한다 그 말.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 서울행 열차 하면 서울로 간다는 가랭자죠. 마음이 흘러가는 것. 그게 다 행음이죠. 식음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능엄경에서는 세금을 강화로 비유를 했죠. 그러니 여기 두 가지는 다른 경에서 보는 거고 여기까지는 능엄경에서 본 거고 지뢰가 세금의 성질이고 취말과 같다고 비유를 했죠. 취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질 때 물꼬를 터가지고 처음에 모심을 때 이렇게 바가지 같은 물거품이 이렇게 모으죠. 바가지같이 이렇게 거품이 둥글둥글한 게 그게 취말이요. 바가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수금은 능엄계에는 환촉으로 비유를 했죠. 냉활, 냉열, 사팔로 수금은 영납의 작용이 있어요. 받아들인 것. 다른 경에서는 수금을 영납이라 했어요. 물방울, 물거품, 수포랑은 물방울이죠. 물방울과 같은 거죠. 우리에서 가운데 공기가 들어가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춤도 불면은 물방울이 나오죠. 그런 수포와 같은 거예요. 물거품, 거품. 상음은 능엄경에서 현애를 밟는 것과 같고 조매를 말한 것과 같다고 했죠. 다른 경에서는 취상이라고 말하죠. 양념과 같단 말이죠. 양념이란 말은 아지랑이. 봄철에 보면은 아지랑이가 물같이 보여도 물이 아니죠. 목마른 짐승이나 사슴들은 아지랑이를 보고 저쪽에 물이 있다 해서 물을 따라 가보면은 물도 아니고 커탕 그냥 공기에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지랑이는 양념이라고 해요. 아지랑이와 같은 거고. 해엄은 능엄계에서 폭류라고 했죠. 폭류란 말은 세차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폭포수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폭포수 복자지만 세찰 복자, 세차게 흐르는, 그냥 흐르는 물이라요. 철류하는 것이 성길이고, 파초와 같단 말이에요. 파초도 싸고 싸고 쌌지, 벗겨보면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그렇죠. 능엄계에서 식음을 빈가병과 같다고 비유를 했죠. 식음의 성질은 분별하는 것이 식음이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시비 흑백을 따지고 분별하는 것. 다른 경에서는 그걸 환사라고도 하죠. 환사라는 것은 요술쟁이가 요술로 만들어내는 물건 그런 사실들 식도 그와 같아요. 치며 공화사하야 조 종종 오음이라 마음 침식이 공화사와 같은 그림쟁이와 같아가지고 가지가지 오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림 그리는 사람은 종이 위에다가 산도 그려내고 돌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죠. 그것도 일종 환사죠. 실물은 아니잖아요. 요술쟁이 요술 부린 것 그 다음 가지요. 요술쟁이 요술은 그때만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림 그려야 논 것은 언제든지 보이기는 보이죠. 망가지기 전까장은. 그러나 그 다 커마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수금, 상음, 해금, 식음, 오음이 전부 다 커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말이죠. 본래가 열애장 묘진여생이다 말이죠. 열애장 요진여생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에다 중점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음이 다 끝났으니까 육입을 갈 차리죠. 대불정 열애미린 수령료 제보살 한행 수능암경 권 제3. 그만해요. 그만하면 이제 좋죠. 그만합시다. 뭐. 물을 거 있으면 물으세요. 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다음으로 그냥 그만하도 좋죠. 오음이 곧 열애장이다. 그 다음에는 육입이 곧 열애장. 또는 치비체가 곧 열애장. 치팔개가 곧 열애장. 칠대가 곧 열애장.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열애장이구만. 열애장은 뭔지. 열애장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열애장은 별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보네요. 그렇죠. 그전에 열애장을 많이 설명을 했을 텐데 정력수에서는 열애장을 별로 말을 안 했던가? 열애란 말은 본각이란 각자와 같죠. 부처를 열애를 각이라도 번역하고 또는 불이라도 하죠. 불. 열애나 불이나 각이나 부처불자를 번역하면 각이라도 하죠. 본각자리가 열애예요. 그런데 열애하면 되는데 장이 붙어가지고 문제죠.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말과 같고 각성이라는 말과 같죠. 각성은 바로 본각이죠. 본각. 열애장이라는 말이 바로 본각이라는 말이라요. 열애장은 장이 이제 장만 떨어지면 바로 부처인데 장이 붙어가지고 아직까지 성불 이전 중생적의 불성을 밝히는 의미가 나타나 있죠. 장이라 하선 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장이라고 해요.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순금이 되면은 열애와 같고 순금이 되기 전에 광석 속에 금 그대로 금을 함유한 광석과 같은 거예요. 금광석. 금인데 광물질이 섞여서 지금 불순물이 좀 섞였죠. 이 광은 장과 같죠. 금은 열애와 같고 금을 잘 재련해서 이 광석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금만 되어버리면 진짜 금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그 광석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는 작업이요. 만든다 해도 본래 순금이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내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금광을 이렇게 잘 재련하면 순금이 되지요. 열애장은 순금이 아니고 광석 속에 들어있는 금과 같은 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애가 그 속에 들었다 해서 열애장. 예? 열애란 말은 불성 아니야. 부처가 이 마음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란 장. 아뇌야를 장이라도 하죠. 능장, 소장, 아예 집장. 아뇌야 아닙니다. 내나 저 열애장이 아뇌야요. 제8식이요. 또는 열애가 그 속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번뇌가 열애를 또 그 속에다 묻어놓고 함축하고 있어요. 장은 또 번뇌의 의미도 있죠. 문명이 바로 장이라요. 그래서 문명하고 본각하고 같이 혼합된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해요. 그냥 문명을 전부 다 타파하고 문명을 다 제거해서 성불해버리면 그냥 열애라고 하지 열애 장자를 안 써요. 옷장, 책장, 무슨 뭔 장이라고 하듯이 열애가 그 속에 들었다 해서 열애 장이라요. 그래서 옷도 옷 속에서 나오면은 진짜 옷구실을 하고 책도 책장 속에 묻혀있는 것보다 나와야 책장을 책장에서 나와야 책이 책의 성능을 발휘하지요. 그와 같이 부처도 그 장 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저 불장이구만요.
부처가 저게 갇혀 있어. 너 열애장이요 지금. 유리 속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유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뭐 답답하게 유리를 씌워뒀냐 말이야. 그전에 이제 뚝섬 봉은사에 그 저 일주문 조금 들어가면은 천왕각에다가 천왕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철망으로 막 해서 우리 살 때 저 나쁘다고 다 걷어버리자 해가지고 사천왕각 앞에다가 사천왕 이후 면전에다가 철조망을 막 천왕한 거 다 걷어내버렸잖아요. 걷어내니까 보기 좋지만 그럼 괜히 가리우 났어요. 가리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이 되고 가리우기 싫어한 사람은 가리운 옷을 다 벗어나버리면 출장이죠. 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열한 말은 진여거든. 진여가 밖으로 나와버리면 열애라. 그래서 불성론에서는 저걸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은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설명하시 좀 어렵죠. 예? 귀신론에도 나오잖아요. 귀신론 해동서에도.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말은 본각 바로 것이죠. 불각과 본각이 혼합된 그 제8식을 열애장이라고도 해요. 본각을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무명과 본각이 같이 하나가 혼합된 그 자체를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엄기에서 지금 말한 열애장은 순수한 쪽에서 말한 거예요. 순수 이성을 열애장이라고 했죠. 지금 밑에 보면은 요진여성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열애장은 선과 악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모든 중생과 부처의 근본이 되는 자리가 열애장이요. 부처도 열애장에서 나왔고 중생도 열애장에서 나왔어요. 범부와 성인이 다 열애장에서 나왔어요. 천지만물이 다 열애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이. 아까 정신계, 물질계가 오만요. 세금은 물질계고 수상행식은 정신계인데 물질계, 정신계가 다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계, 정신계 전부 다 열애장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열애장이 엄청난 전지전능한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도 여기서 나왔고 부처님도 여기서 나왔어요. 물질하고 정신하고. 이것 뺏기는 없잖아요. 이것이 세금이고. 이것은 이제 수음 상 행 식 이게 정신계 아니에요. 그래서 열애장 속에서 모두 다 물질 천진만물이 다 열애장에서 나왔어요. 범부와 성인도 다 열애장 속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열애장은 근본이죠. 근본. 근본이기 때문에 그걸 본각이라고 하죠. 일체 만법의 근본이라 열애장은. 다음으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열애장은 근본이란 말이죠. 열애장 자체가. 제8식도 되고 제8식을 열애장이라도 해요. 본각을 열애장이라도 하고 불성을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 아니요? 열애장 그 자체가 부처도 만들고 조사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범부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저런 산천초목이나 천진만물이나 허공계나 세계나 다 열애장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열애장에서 나왔고 예수도 열애장에서 나왔고 석가도 열애장에서 나왔어요. 부처님도 우리도 열애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똑같아요. 동본이라.
근본이 똑같으니까 일체지요. 에? 동체라. 그 동체에서 대자대비를 내면은 동체대비가 되죠. 정의와 무정의 동일체. 유정물과 부정물이 다 공일체. 함께 일체. 중국의 하암 초조 두순화상, 두순화상을 재심조사라고 하지요. 재심조사 개송이요. 약인욕식 진공인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공의 도리를 알고자 할지니 여리장이 바로 진공 아니요. 묘유도 되고 진공 묘유가 다 여리장이요. 신내 진여가 한변여라. 몸 안에 진여가, 몸 안에 진여가 마음자리 아니요. 몸 안에 그 진여의 마음자리가 도로 밖에까지 투루해서 몸 밖에 저 세계 허공계 산하대지 우주 전체까지 이 마음의 진여가 두루 다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육체에 매달려가지고 육체의 통증만 감각만 느끼니까 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알았지 실제는 몸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동시에 외계의 산하대지 천진만물에 다 두루한 거예요. 불신이 충만한 법계요. 불신이 바로 열애장 아니요? 열애장이 충만한 법계요. 그러니까 오음이나 육음이나 십이처나 십팔계나 칠대나 만법이 다 열애장이라고 한 거예요. 정의와 무정이 공일체니 유정물과 및 무정물이. 유정물은 사람들이죠. 무정물은 돌이나 쇠나 나무 같은 거. 유정물과 및 무정물이 다 통일체예요. 그 자체가 통일해요. 함께 하나의 자체란 말이에요. 통일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체가 또 같다 말이죠. 그러니 처처 개동 진법계라. 처처 여기저기 곳곳마다 이것도 고쳤자요. 처처가 개동 진법계라. 다 진법계와 또 같아요. 다. 일진법계요. 일진법계 아닌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우주만유 천진만물이 다 진법계라. 일진법계라고 하지요. 하엄경에서 일진법계에서 사법계로 나오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법계. 저처가 개동 진법계라. 그래 잘 되었죠. 열애장 성이요. 바로 법신 성이요. 법신이 바로 열애장이죠.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법계라 하기도 하고 말이 맞네. 또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본각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을 법칭이라 하기도 하고, 법생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불생이라 하기도 하고, 본각이라 하기도 하고,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미렴국이라 하기도 하고, 진흙소라 하기도 하고, 어? 그 자리를 진흙소라고도 했죠. 조사선문에서는 구멍 없는 필이라고도 했고, 구멍이 없는 필이여 소리도 잘 나요. 구멍이 없어도 밑바닥 없는 배 무조선 나무 말이라 하기도 하고 나무 닭이라 하기도 하고 철우 쩔어된 소라 하기도 하고 철우 목마 목우 석사자 돌로 된 사자라 하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경전에는 열애장이나 법진이나 법생이나 법계나 불생이나 본가이나 다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달리 대명사가 여러 가지라요. 그 밖에도 또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신성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이라도 하죠. 장식. 열애장 해가지고 직접 붙여가지고 장식. 그만합시다 이제.